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.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걷고 있습니까? 노화를 늦춰주고 성인병 없이 건강한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방법, 걷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,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걷기와 달리기만으로도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. 하지만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. 걷기와 달리기로 건강해지는 비결, 일주일에 3번, 30분만 하면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한번 배워볼까요? 걷기는 심장이나 근육, 뼈, 관절 등 신체 모든 부위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는 운동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심장의 부담도 적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하고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.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좀 뛰고 땀을 좀 흘리고 나면 그때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숨 자고 나면 좀 몸도 맑아지고 정신도 개운해지고. 걷는 거 하고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. 지금 뭐 보라매 공원 한 다섯 바퀴 정도 뛰고 들어가요. 한 4, 5km 정도. 걷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발입니다. 발은 쉬운 두 개의 뼈, 66개의 관절, 40개의 근육과 82개의 인대로 이루어진 인체의 주춧돌로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 쪽으로 되돌리는 펌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. 또한 발바닥에는 인체의 각 장기에 상응하는 부위가 있어 발바닥만 꼼꼼히 눌러보아도 내 몸에 어느 기관에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발을 깨끗이 잘 관리하고 걷기 등의 적절한 운동으로 자극을 주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손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